거의 연애 기간에는 혈기왕성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아 8살 차이가 나지만 아직 괜찮으신 분이시구나 사랑하고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이후 그 이후부터 사랑을 할 때 자꾸 이제 상전처럼 받기만 하시더라고요. 자꾸 받기만 하세요. 이렇게. 야 상전이. 진짜. 아니 상전이 아니고. 상전도 그렇게 안 할걸? 이제 제가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제가 약간 끝맺음을 하는 건강하신 부분은 빼고 이제 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미동이 없나요? 네, 없어요. 미동이 없다. 미동이 없다니. 아니, 거기만 아니. 네, 거기는 미동은 있어. 거기 아니,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거기는 살아 움직입니다. 아, 정말 진짜. 네, 그래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치 힘들지. 힘들어요. 받기만 한다고 내가? 힘들어요. 뭐 이렇게 국회까지 내가.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이거든요,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이러고 있다고 내가? 아, 진짜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자기는 공격이 좋아? 수비가 좋아? 이렇게 물었더니 본인은 공격이 좋대요. 왜 좋아? 진짜? 오빠가 좋아하면 자기도 좋대요. 아. 아니, 공격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격만. 그래. 받고도 싶고 그런 거지요. 그러게.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왜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제가 얘기를 안 했다고? 아니 뭐 치! 그냥 뭐 치! 허! 치! 이거 내가 어떻게 부르지? 근데 분명히 네가 이제 공격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는 아 공격하는 걸 좋아하는 우리 아내를 좋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니까 그냥 언제든지 공격을 해라! 저는 이제 아니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기억을 못할 정도로 제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이제 사랑을 할 때 오빠가 좀 올라와 막 이렇게 약간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얘기도 해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다리가 막 후덜거리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하다 그냥 제가 멈춘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럼 다시 올리죠. 다시 올려요. 자기가 올라오진 않아요. 다시 올려요. 다리 후덜후덜 다음 날 알베고 막. 근데 그게 이제 공격을 또 너무 잘하니까. 아 뭐예요? 아 축구로 따지면은. 아, 공간 침투 능력이 강하다고나 할까요? 아, 기술력, 드리블 이런 건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위치 선정이라던가 좀 하여튼 뭐 그런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아니, 본인이 컨트롤할 수가 있으니까. 받는 것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봐.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은 저는 정말 순진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임신을 하면은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일단 흔히 얘기하는 정상체위 있잖아요. 무서웠습니다. 진짜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 봐. 아. 이거 근데 제가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제 주위에 몇몇 분들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겁이 나고 이거 좀 무서운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좀 이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일단 또 저는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여는 우리 개그콘서트 개그맨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지만 고향이 없어지고 이제 회사가 없어진 거잖아요. 방송이나 행사를 제가 지금 뭐 회사가 있고 막 되게 인지도가 있어서 누가 저를 써주는 게 아니라 제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맞아. 저도 이제 제 수도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술도 먹게 되고 그렇죠. 싫은 말도 듣게 되고 뭐 아닌 말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왔을 때는 정말 밤에는 쉬고 싶어요. 그냥 딱 둘이 밥 먹으면서 소주 한 반병 한 병 딱 먹고 자는 게 저는 그게 좋고 다만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낮에는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좀 이게 쉬고 이럴 때는 그때는 막 좀 이상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지금 저희 첫째 둘째도 다 낮에 이루어진 아이들인데 근데 밤에 자꾸 공격을 해요. 아니 근데 거의 밤에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밤에 잘 안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낮에 이제 시도를 저도 많이 한다. 근데 낮에 시도를 하면 같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자꾸 나는 주기만 하니까 나는 그게 힘들다 이 말이죠. 시청자분은 그러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애 둘이나 낳았대?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자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지기분만 내지. 지기분만 내다가 애가 둘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데 정말 키스 한 거를 진짜 막
이제 연애 때 빼고는 진짜 한 다 손가락 안에 들걸요? 아 진짜? 어, 진짜로? 왜? 한 두 달, 한 달? 어? 내가... 그게 키스야? 아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어, 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만 하잖아. 아이고 말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한테 이런. 예, 형만 이렇게 부딪히면 키스인 줄 알아요. 와, 너 굉장히 너 성욕이 충만한. 아니지. 네.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내가 성욕이 너무 충만한 게 아니고 사랑받는 스킨십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되게 못 받다 보니까. 아, 그렇죠. 제 TV로 약간 이거를 대리만족한다 그래야 되나? 연애 프로그램 막 약간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에로 오브도 마찬가지고 보면서 동감도 되게 많이 하고. 아 맞아. 저러면 되게 속상하지. 아, 그래. 약간. 그리고 막 남편분들이 너무 이렇게 혈기왕성해서 여자분들이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면 어 막 부럽고. 진짜 다 그래. 그리고 저는 그 TV 뭐 예능 뭐 에로 오브도 마찬가지만은 TV 부부 예능 보면은. 몇 년 동안 관계가 없고. 근데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관계가 없는 부분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저희가. 어, 난 그게 못해. 근데 만약에 제가 먼저 이렇게 다가 안 가면 우리도 몇 년 동안 없는 거지. 어. 아니지 내가 다르라고 하지. 어 그럼 먼저 좀 하던가. 내가 한 거는 그러면 다 뭐였어 지금까지는 내가. 몇 번 몇 번 돼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 결혼 전에는 거의 많이 막 50% 50%였다면 결혼 후에는 뭐 90에서 100%? 와, 이 정도 예상했는데. 그 20%는 언제? 네. 할 말 안.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이제 말해 보세요. 진짜 말씀해 보세요. 진짜. 아니, 이제 결혼 초반에서부터 이제 별그램에 보면은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저랑 친하신 분들이 좋아요 눌렀던 게 이제 사진이 쫙 뜨거든요. 근데 저랑 되게 상관이 없는 이제 되게 글래머러스한 여성분들의 사진이 계속 올라오시고. 오 진짜? 좋아요 이거를 보면은 그게 오빠가 계속 그런 분들의 사진에 계속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스킨십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신혼촌데. 아니 근데 잠깐만. 그러면서 그거 좋아요 누르면서 내가 그러면 뭐 스킨십이 사라진 건 아니지. 아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 입장에서는 에이.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오빠한테 그랬어요.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 가슴집을 사겠다. 오 진짜?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방송을 좀 그래도 한 15년 하면서 행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글래머러스한 거지 제가 글래머러스하신 분한테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는 건 아니고 물어보든가 오빠 이 좋아요 누르면 글래머러스한 여자는 누구야? 라고 차라리 물어보면 제가 아 누구냐면 뭐뭐 했다는데 이번에 뭘 오픈했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제가. 아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와 그러면서 약간 아니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물어본 적은 있죠. 근데 약간 되게 막 그런 것까지 약간 병적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더 약간 더 의심이 간다거나 아니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여성분의 누나나 동생 결혼식을 전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일부러 돈만 보내고.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제가 스킨십이 뭐 부족해졌다느니 뭐. 근데 부족해진 건 사실이잖아.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고 부족해졌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금 속이 상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아. 받지 마라 진짜. 너 진짜 선이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진짜. 정말 금방 끝날 거야 선이야. 근데 사실 제가 그 좀 피하는 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성병이 아니고 성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병이 아니에요. 성병이 아니라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습진 비슷한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기가 뭐한 거예요 제가. 사실 거기에 주요 부위에 뭐가 났다. 뭐 또 걔 놀랄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병원을 두세 달 다녔어요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는 연고를 몰래 바르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도 제가 미리 배려하느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공격력이 굉장히 강한 친구라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아 까졌었어요 제가. 진짜로 공격 수비를 하다가 제가 까진 적 있어요. 까진 내가 똑같이고 진짜. 근데 그걸 또 얘기하면은
충격 먹고 그럴까 봐 또 그걸 또 숨겨요 제가. 그래서 진짜 그게 벌써 몇 개월이에요. 우리가 결혼 3년 차라고 하지만 사실 2년 살았거든요 지금. 제가 습진난 기간 2, 3개월, 빠진 기간 2, 3개월 하면은 6개월 이상은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지 상처를 안 받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다가간다고 이렇게 슥 다가갔는데 저한테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그건 실수인데. 아, 진짜로. 말은, 근데 그때 네.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니 까졌으면 까졌다 그러면 되는 건데 아니 소름 끼친다고 하니 놀랬겠다. 자 그게 아니에요? 그날따라 뭐 이렇게 추울 때였나요? 하여튼 뭐 추워가지고 뭐 아 추워 막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툭 건드는데 이게 살며시 이제 다른 데를 건든 거죠 저를. 그래서 어이 깜짝이어서 아 소름 끼쳐 이게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계속 담아두고 내가 아니, 건드렸는데 절대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지. 진짜 상처받을 정도로 소름 끼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자존심 상하고 이걸 넘어서가지고 약간 빈정상했다 그래야 되나? 네. 그때 그래가지고 하다가 하고 발로 찼어요. 아이고. 네, 아니, 맞아, 오빠를 발로 찼어요. 되게 무섭다. 얘 왜 이러나 그랬어요, 진짜. 그냥 부엌으로 가버리고. 진짜 막 그냥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울컥해가지고 진짜 막 다시는 내가 시도를 안 한다.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안 하고 말지. 내가 더러워서 안 하고 말지. 약간 진짜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되게 장문의 이제 깨톡이라고 하죠. 그거를 보낸 적이 있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발정난 여자 마냥. 발정난 네, 미친 여자 마냥 뭐 혼자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때 이제 오빠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대요. 근데 그때는 그때 너무 상처여가지고 울컥하는. 마지막은 언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동시에 그러면은 진짜 하나, 둘, 셋. 어제 어제잖아. 네, 어제. 되게 오랜만에 먼저 이렇게 저를 그렇게 했어요. 그냥 거주고. 방송 전날이라 그런가? 약간 진짜. 아니죠. 전혀 그게 아니에요. 아, 정말 그 말이야. 할 얘기가 그렇게 없었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아니고 어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진짜로요. 일찍 자야 되는데. 안 자요. 자꾸 뭐를 오빠 티셔츠가 누래서 이거를 왁스에다 뭘 넣어서 락스에다 넣어서 뭘 다시 빨아야 된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럼 이게 신호인가? 락스에다 티셔츠를 여름 반팔티를 그러니까 신호를 앞으로 줘. 락스로 삼든 뭐 세탁기에도 돌리든 뭘 돌렸을 때 내가 아 이거구나 이렇게 딱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몰라. 시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애로부부에 나오고 나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는. 다 들어. 결국은 나는 밤에 이런 남자, 뭐 아내의 성욕을 알아주지 못하는 남자, 피하는 남자, 거부하는 남자, 까진 남자. 까진 남자.